반갑습니다. 이명택입니다. 오늘은 한국 지성의 문명의식과 실학이란 주제의 인문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3대 학자를 손꼽는다면 누구누구일까요? 근대 계몽기의 논설에서 읽은 건데 불교계의 원효, 유학의 이황, 그리고 경세학의 정약용을 들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선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경세학도 따지고 보면 유학에 속하는데 따로 경세학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경세학, 즉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려는 실학은 유학의 연장선상에 있고 실은 유학의 본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유학과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였던 것이지요. 다산의 위대한 학문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다산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조 때 벼슬길에 올라서 특히 정조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수원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성을 쌓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그 해가 1801년인데 이 천주교 옥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약용은 걸려서 처음에는 경상도 강진으로, 그 다음에 이 경상도 장기로, 그 다음에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1808년 지금 그 다산초당으로 옮겨서 나머지 기간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총 유배 생활을 한 기간은 18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배가 풀려서 고향 집으로 돌아와서 생애를 마칩니다. 그의 그 중요한 저술들은 유배 기간 18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산과 동시대의 이금필이라는 화가가 그린 양수리 지역의 그림입니다.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곳에 다산이 태어나서 살았던 그 능내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바로 다산이 살았던 여유당, 그래서 다산의 저술 이름도 여유당 집이라고, 여유당 전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바로 지금 그 여유당의 옛 건물을 복원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그 다산이 처음 귀향을 가서 있었던 강진읍의 동쪽 성문 밖, 동문 밖에 있는 주막집 자리인데, 현재는 그때 다산이 있었을 때 있었던 유적으로서는 아주 그 좋은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런 그 표시가 하나 지금 이 비석이 조그맣게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이 이제 요즘 그 남도답사 1번지라 해가지고 유명한 다산초당에 있는 곳, 귤동마을에 있는 것인데 다산초당입니다. 이것이 그 다산의 저작집 여유당 전서입니다. 이 책은 1930년대 다산의 서거 100주기를 기념해서 간행된 것입니다. 다산의 저술은 총 154권 76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문집, 그 다음에 경집에서 경집이 모두 48권 24책, 그리고 예집, 악집, 정법집, 정법집은 39권 19책, 그리고 지리집, 의학집,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다산의 학문 체계가 대단히 방대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의 학문의 체계, 다산의 학문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경집과 정법집, 이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산 자신이 자기의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로는 수기를 삼고 일표이서로 천하국가를 위하려 하였으니 법마를 구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학의 패러다임, 특히 본말의 논리로 자기의 학문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를 들었고 그것이 바로 경학이지요. 그 다음에 일종의 그 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흐뭄심서, 이것이 바로 일표이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한쪽은 본이고 경학은 본이고 그 다음에 이 일표이서, 그것은 말하자면은 정치사회적 실천을 의미하는데 말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역시 근본적이 중요하고 이쪽은 사회적 실천 쪽은 좀 의미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학이 근본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효용성을 의미해서 그쪽을 말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자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양자는 항상 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학문의 목적이 사회적 실천이라고 볼 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경학에 못지않게 이 그 사회적 실천을 의미하는 쪽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경학과 사회적 실천을 의미하는 이 경세학, 이 양자가 어떤 논리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느냐, 이 점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학, 다산의 경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경영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학이라는 것은 바로 육아 경전에 대한 연구 주석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경전이라는 것은 바이블이죠. 바이블이 그야말로 어떤 그 인간의 삶의 지침이고 또 여러 가지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까지도 경전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경학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경학에 관계되는 저술이 얼마나 많으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저술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나온 것이 무려 1200종 정도.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루어진 것이 1000종이 넘고, 그러니까 17세기로부터서 19세기 사이에 경학의 저술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경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적어도 삼국시대 이래죠. 그리고 또 경학이 대단히 중요시 되었던 만큼 공부도 경학이 가장 경학을 위주로 공부를 했고, 또 국가에서 인재를 뽑아서는 과거 시험에서도 당연히 경학을 중요하게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긴 역사 속에서 왜 17세기에서 19세기에
경학의 저술이 주로 집필이 되었느냐. 좀 궁금한 사항 아니에요? 경학이 17세기에서 19세기에 집중적으로 저작된 배경, 이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그 내적인 요인, 경학이 나오게 된 내적인 배경, 국내적 배경,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그 한국사에서 17세기에서 19세기, 즉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사회는 상품 경제가 발전을 했고 또 도시도 상당히 성장을 했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이런 그 발전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또 다른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이지요. 즉 이 계층의 분화 그리고 농민층의 궁핍화,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 집권 체제는 이런 사회 모순을 개혁하는, 바로잡는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농민층의 저항이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1811년에 홍경래난, 1862년에 임술밀란, 그리고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으로 이렇게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재반 변화, 이것은 결국은 전통적인 체제를 가지고는 수습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외적인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요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서세동점, 즉 서양의 세력이 동쪽, 동양사회에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한반도에 미치게 된 것은 대략 17세기 이후입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오기까지는 간접적인 영향이었고 또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오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영조 시기에 유명한 실학자인 안정복은 계묘 갑진 명간에 재주 있는 젊은이들이 천학서를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런데 계묘 갑진 명간이라는 것은 1784년이고 이때 이제 이승훈이 중국 북경에 가서 천주교 세례를 받고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서 이 천주교 전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18세기 후반에 와서 서세는, 즉 서학은 종교로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전에까지는 그냥 뭐 서양의 과학기술이라든 이런 것이 좀 들어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종교로서 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달라졌죠. 말하자면은 그 유교 국가인 조선의 어떤 사회 체제나 이념에 비추어서 이것은 이단이고 이단이 활동하는 데 대해서 그대로 그냥 묵과하고 방관을 그럴 위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교 탄압,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천주교 탄압이 1791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산이 바로 귀향가게 된 그것입니다만은 1801년에 신유옥사, 그리고 1839년에 기해옥사, 그리고 1866년에 천주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866년에 천주교 박해는 바로 그 병인 양열을 불란사 함대가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침공하는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종교로서 운동으로는 천주교에 대해서 이 조선의 체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항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그 폭력적인 대응 방식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세계 어디를 봐도 폭력적인 방식의 대응으로서 종교를 잠재운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죠. 또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종교로서 교세가 가장 큰 게 천주교,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그런 방식의 대응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벌써 그 초기에,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 이 사이에서도 그런 그 폭력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가환이라는 분은 신유옥 사태 그 천주교도로 몰려가지고서 처형을 당한 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천주교도도 아닌데 억울하게 된 일이죠. 이분이 그 천주교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둥이로 죄를 두드리는 경이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욱더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지원은 특히 그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이 탄압적인 방식을 취하는 데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바 선이요 내가 신앙하는 바 천이다. 어찌 선을 가로막고 천의 신앙을 금지하는가 라고 대들면 어찌할 것이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물리적으로 대응한다는 그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반영이죠. 자신감이 있다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내적인 요인 또 외적인 요인 이렇게 다 아울러서 생각해 볼 때 이 18세기, 19세기 이 시대에는 위기가 증폭되는 시대였다. 이러한 위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선 왕조 체제는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 그냥 그 이 임시 방편적인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자 문화권의 전통, 동양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은 개혁의 과제는 결국은 경학적인 과제다. 다시 말하면은 경학 속에서 개혁의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학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경학적 대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점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그 복고적인 성격을 갖는다. 현실 문제를 옛날로 돌아가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히 그 경학을 중시해서 경학에서 현실 개혁의 어떤 타당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그 개혁과 이 개혁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반대를 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려는, 말하자면은 이 말막음을 하려는 이런 것으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탁고 개제라, 즉 옛날에 의탁을 해서
제도를 개혁하려고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개혁의 근거를 경학에서 찾는 것을 가리켜서 단순히 탁구 계제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본다면은 경학은 일종의 전술적인 의미, 전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학적 대응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술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근본적인 개혁의 의지를 경학에서 찾은 것은 일종의 상고주의적인 태도다. 상고주의, 옛날을 숭상한다, 이런 상고죠. 근데 우리가 가령 르네상스라 할 때, 르네상스란 말도 결국은 그리스 노마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복고, 그리스 노마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리스 노마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냥 단순히 고대로 복귀하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근본적인 개혁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이 상고주의적인 이런 주장을 펴게 된다. 이런 측면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컨대 다산이 개혁의 정신을 경전 속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상고주의적인 태도, 상고주의적인 태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 주제로서 다산의 그 개혁론과 경학과의 관계, 이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의 그 이 사회과학적인 기획을 담은 저서로서 보통 그 정법삼서에서 이렇게 들지요. 정법삼서라고 하면은 세 가지 경세유표, 목민심서, 흐뭄심서 이렇습니다. 경세유표는 이 마냥 근본적인 개혁의 이상을 담아놓은 건데 그 경세유표의 내용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은 국가 전체를 곧 개혁할 수 있느냐 할 때 다산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주 요원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백성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 속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느 날 그 우리 속담이 하대명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상태인데 그래서 말하자면은 목민심서는 긴급처방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의 긴급처방이라는 게 중환자를 살리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중환자 긴급처방 써서 죽어버렸으면 뭐 긴급처방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민심서라는 것은 말하자면 경세유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적인 성격, 전제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흐뭄신서라는 것은 요컨대 그 이 형법, 맞아, 인명에 관계되는 법 절차,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산이 얼마나 인명을 중요시 했느냐. 그래서 흐뭄신서라는 방대한 저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부의 저서가 다산에 말하자면은 어떤 그 이 사회 개혁, 국가 개혁의 근본적인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산의 그 중요한 정치 평론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탕론, 원목 그리고 전론을 둘 수 있습니다. 전론은 그 당시 사회가 농업사회고 토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토지 제도의 개혁 문제를 다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목과 탕론은 말하자면은 정치 제도, 이 정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근데 다산의 가장 그 진보적인 전진적인 정치 사상을 담은 것은 탕론과 원목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 다산이
초기에 젊은 시절에 쓴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다산의 그 사회과학적인 성격의 저술 중에서 하나는 다산의 그 민주적인 정치 사상 이 문제와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사상, 법사상 이런 점을 두 가지 주제를 잡아가지고서 여기서 그 다산의 개혁 이론의 경학적 근거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민주적인 사상 이 문제를 특히 그 다산의 탕론과 원목 두 편의 정치 평론 이것을 통해서 보도록 하지요. 탕론이라는 저술은 탕임금이 거리라는 폭군을 쫓아낸 것이 정당한 일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탕은 이 거리라는 폭군을 축출하고 은을 세운 옛날 그 이 성왕으로 아주 성스러운 임금으로 평가했던 분이죠. 근데 중국 고대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 권력의 교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양이라 해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죠. 가령 우리가 지금 선거를 통해서 이 정치 권력을 이양하는 이것은 선거제적인 방식이고 이것을 말하자면 이것이 선양이에요. 양본다. 거기에 대해서 폭력적인 정권 교체, 즉 혁명적인 정권 교체를 방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양의 방식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예를 들자면은 요에서 순으로, 그 다음에 순에서 우로, 이것은 선양의 방식이고, 방금 들었던 탕에서 거를 몰아내고 탕이 은을 세운 것, 그 다음에 은나라가 나중에 주라는 폭군이 나와서 무왕이 그걸 갈아치우고 무왕이 이제 주나라를 세운 이것은 방벌입니다. 문제는 방벌이 정당한 행위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산의 답은 이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건 정당하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산의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하이상의 방식, 하이상 아래서 위로 지도자를 뽑아올리는 방식으로 했다. 즉 이장이 현장을 뽑고 현장이 모여서 후를 뽑고 후가 모여서 천자를 뽑아서 했다. 이런 그 선거제적인 방식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아 올렸다. 그러면 뽑아 올린 사람이 제대로 일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갈아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지도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방벌의 선거제적인 방식은 당연히 방벌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탕론의 주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원목, 탕론과 원목은 일종의 그 자매편적인 성격인데 원목은 탕론의 보완적인 성격입니다. 가령 아까 그 목민심서할 때 목이라는 건 목민관, 즉 통치자거든요. 근데 통치자는 저 위에 임금으로 붙어서 밑에 지방의 수령까지 그게 다 목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산이 원목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건 뭐냐면은 목이라는 존재는 민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민이 목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쉽게 말하면은 위에 있는 지도자, 통치자는 백성을 위한 존재냐 백성이 통치자를 위한 존재냐 이런 물음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통치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백성이 주인인데 민이 주인인데 민의 권리를 이
이양을 뽑아서 해서 대신 하도록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민주사회, 민주주의인 사회거든요. 거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원목에서 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위상의 방식인데 거기서 법제정도 그런 하위상의 원칙에 의해서 제정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자기들이 편리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목의 선말입니다만 한 대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툼이 있어서 찾아와 판결을 요청하면 귀찮아하며 어찌해서 이처럼 시끄럽게 구느냐 하고 또 한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는 제가 굶어 죽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다. 그리고 곡물과 옷감을 내어 받들지 않으면 몽둥이질, 방망이질로 피를 보고서야 그만둔다. 그러니까 다산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이런 그 폭력적인 통치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결국 이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인 통치 방식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은 민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원목과 탕론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어떻게 다산의 머릿속에 떠올랐느냐? 말하자면 민주적인 정치 사상이 다산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떠올랐느냐? 이것이 참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우선 거기에 앞서서 자기가 이 주장을 하는데 경전적인 근거, 다산은 모든 것을 경전에다 근거를 댔으니까 경전적인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이 점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위상의 방식, 이것의 경전적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혁명, 즉 말하자면 방벌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았느냐. 이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하,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말하자면 자기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들로 세습했잖아요. 임금이 이제 자기 아들한테. 그 관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천하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가천하다. 집을 자기 집이라는 의미에서 가천하 했는데 그게 아니다. 천하는 공공적인 것이다. 임금이라고 해서 지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이고 그것을 이 관천하, 관이라는 말이 그 경우는 이제 공천하나 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다산의 그 서경의 해석에서 한 말인데, 선양으로 주고받는 방식은 관천하요. 그러니까 공이라면 공공물이기 때문에 선양으로 주고받는 것이고 자손 대대로 전하는 방식은 가천하이니 그 예법이 서로 같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결국은 이 관천하, 천하 이 선양에 의해서 이 후계자를 선정할 때 원칙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점은 도에 있고 공적에 있고 덕에 있지 혈통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은 그러한 그 관천하의 사상, 이것이 하나의 경학적 근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하나의 문제는 방벌, 즉 혁명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순임금의 음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진미하고
또 진선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무왕의 음악에 대해서는 진미하기는 하지만은 진선하지는 못하다. 진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미진선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진선하지 못하다 할 때는 이건 상당히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무왕의 음악에 대해서는 좀 한 단계 낮춰서 평가절하를 했느냐 이 문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해석, 주자학적인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무왕은 방벌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다. 말하자면 신하가 임금을 쳐서 갈아치웠는데 충이라는 원리, 윤리에 비추어서 예,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벌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기본적인 예, 생각에서 이런 해석이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충이라는 개념은 유교 도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충의 개념에, 충의 원칙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인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왕은 당연히 성인인데. 그러니까 이 해석에 문제점이 있다. 이게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산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그 대목은 요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지 정치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선하다고 할 때 착할 선자, 보통 하면 착할 선하면은 선과 악이라는 그런 구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선과 악의 뜻이 아니고 거기서는 수선하다, 수선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악과는 딴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교 경전, 즉 논어에서 그 구절의 해석을 통해서 방벌의 정당성을 일단은 전제하고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세유표, 그 다음에 흐무문신서 이런 저술과 관련해서 이 다산의 법사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민주적인 정치제도, 하의상의 선거제적인 방식 이런 것을 다산의 머릿속에는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확실히. 그런데 경세유표의 그 국가제조의 개조의 마스터플랜 속에서 그런 민주제적인 방식이 제도화시켜 놓았느냐 할 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우선 하나는 적어도 민주제적인 방식, 우리가 지금 하는 정치 형태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적어도 동양의 정치 제도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리 다산이 천재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모델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상정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 어떤 그 착상이지 그것이 바로 현실 정치로 그렇게 제도화시키기에는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개혁하느냐는 그런 방향에서 다산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세유표의 제시안 아닙니다. 경세유표. 거기서 이제 경세유표를 보면은 경세유표는 특히 주례를 모델로 하고 있거든요. 정치 제도 개혁의 모델을. 그러니까 경전의 하나인 주례를 개혁의 모델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선 그 다산의 아까 흐문신서가 인권과 관련된다, 인명과 관련된다 했는데 흐문신서의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인명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사목 또한 그 사이에서 선량한 자들을 보살펴 살아가도록 하고 죄악이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기도 하는데 이는 정권을 현시하는 행위일 따릅니다. 그러니까 법집행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늘의 권리인데 하늘의 권리를 우리가 이 통치자가 목민관이 대신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청권은 인권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청권이라는 것은 인권의 인권의식의 대변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경세유표, 경세유표에서는 다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여기서 논하는 내용은 법이다. 법인데도 예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왜인가? 경세유표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방례초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의 법을 바꾸는 건데 그것을 방례초본이다. 그래서 예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우선 아까 금방 말했듯이 주례를 모델로 했다는 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가제도 그것을 방례라고 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다산이 생각하는 법사상 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천리에 비추어 합치되고 인정에 맞아 어울리는 것을 예라고 이르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바로 협박해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덜덜 떨게 만들어 감히 저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 옛날의 왕들은 예로 법을 삼았고 후세의 왕들은 법으로 법을 삼으니 이 점이 서로 다른 것이다. 말하자면은 원래 이 옛날에는 예로서 법을 삼았는데 지금 후세의 왕들은 법으로 법을 삼았다. 근데 여기서 지적하는 법이라는 것은 법의 폭력성. 전제 군주가 자기들이 통치에 편리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그런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할 때 이제 이것이 바로 경세유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다산이 생각하는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을 예치,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 했는데 이 예의 의미는 말하자면은 보편적이고 항구성을 담보한 법 이런 법 개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은 상당히 자연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원목으로 돌아가 보지요. 다산은 법이란 본디 기초 단위에서부터 민의 여망을 쫓아서 제정 하이상의 방식으로 상달된 것이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법의 원형으로 사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법에는 인간 개념이 부재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통치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법이 부재했고 법은 오직 통치의 수단이었으며 인간을 규제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산이 법에 대해 근원적으로 회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원목에서 창조적인 예지로 구상했던 민주적인 법 제정을 이미 유보해 둔 상태에서 고대적인 예치의 개념을 호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하여 예를 지향한 새로운 법 개념이 제기된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청권의 개념을 도입했고 또 인간의 생명을 기본적으로 청권에 달린 것으로 그는 사고합니다. 즉 청권에 의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형태지요. 이 청권의 개념에
의거해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기하여 하늘의 이치와 인간 현실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법으로 돌아갈 것을 강구했습니다. 권력자의 사용에 이용되지 않는 공공성 및 합리성을 지닌 법, 그 법의 근거를 천에서 찾은 것입니다. 다산이 강구한 새로운 법 개념은 자연법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바 자연법적인 논리로 법의 문제에 접근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몹시 궁금하게 여겨지는 점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하면 다산 선생의 개혁 사상이 그렇게 훌륭한데 뭔가 실현된 것이 있느냐. 이 점이죠. 저는 매우 유감스럽지만은 별로 없다고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다산의 생전에도 또 사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저술들이 간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 정치가 수용하지 않았고 또 밀어내기를 한 겁니다.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서울 가까이 있을 때에도 그는 한 번도 기용된 적이 없었고 또 그때 그 세자인 무녀 세자가 다산의 존재를 알고 크게 들어서 쓰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무녀 세자는 갑자기 병으로 죽고 그래서 그 일마저도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죠. 다산은 자기의 두 아들에게 당부하기를 나의 책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이 너와 나이가 비슷하면 친구로 사귀고 나이가 많으면 어른으로서 존경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의 노작이 세상에서 의미가 있게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산보다도 40년 후배 학자인 최한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